응급사항에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뭐 따로 배울 것도 없어요. 영상만 저장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시고 상악동에 빠졌을 때 환자분 교육을 하시면 바로 빠지게 됩니다. 상악구치부에 뼈가 얼마 없을 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때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심어놨는데 그게 몇 달 뒤에 보니까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플란트를 빼내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상악동의 척방에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합니다. 뼈를 따내고 보통 그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빼냅니다. 수술이 좀 어려워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간단하게 압력을 이용해서 빼내는 방법을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상악동에 들어간 임플란트나 치아 뿌리를 빼낼 때 척방에 윈도우를 형성해도 그 임플란트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수술 중에 환자분께서 갑자기 기침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아, 그래, 이건 압력을 이용하면 좀 쉽게 빼낼 수가 있겠다. 보통 이 압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환자분을 막 이렇게 뛰게 하고 수술 중간에 세워서 뛰게 하고 그걸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주로 빼내려고 하고, 안 그러면 굉장히 뒤쪽이기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빼내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전하고 간단하게 빼내는 방법이라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환자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3스텝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를 통해서 바람을 냅니다. 입을 다물고 이렇게 코를 통해서 바람을 내고, 두 번째, 입을 벌리고 똑같이 코를 통해서 바람을 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입으로 바람이 나오면 안 돼. 세 번째, 똑같이 코만 잡고, 네, 입으로 바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상악동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이렇게 압력이 가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 8개, 9개 정도 빼내봤습니다. 네, 잘 빠집니다. 저도 처음에 해보고 이렇게 빨리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저도 당황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사실 잘 쓰실 일이 없겠지만 응급사항에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뭐 따로 배울 것도 없어요. 영상만 저장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시고 상악동에 빠졌을 때 환자분 교육을 하시면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상당히 시간도 짧게 걸리고 수술 부위도 작고 회복도 빠르고 5분에서 10분 정도로 단축시킬 수가 있고 수루 통증이나 부종도 거의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술에 대한 그런 부담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 임플란트를 다 해서 사용하시다가 몇 년 뒤에 보니까 임플란트가 하나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제거한 후의 사진이고요. 빼내고 빼낸 자리가 아물게 되면 다시 상악동에 고리식수를 하고 나머지 치료를 해서 이렇게 환자분이 잘 저장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케이스고요. 임플란트를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염증 때문에 이 임플란트 픽처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 그래서 들어간 걸 이렇게 빼내고 다시 상악동 고리식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고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쓰시면 쉽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 나오지 않으면 그 구멍을 살짝만 키우시면 됩니다. 상악동 안으로 임플란트가 다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염증이 생겨서 빼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악동 안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접근이 잘 되질 않아요. 제일 안쪽 치아라서.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빼내는 방법. 원래 이렇게 상악동에 뼈가 적게 남았는데 약간 무리를 해서 상악동 고리식술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한 케이스에 이렇게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뼈가 너무 얇거나 임플란트 고정이 되지 않을 때는 상악동에 투스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고요. 그리고 CT를 먼저 찍어봤습니다. 상당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이 치아가 상당히 이렇게 접근이 어려워요. 우리가 상악동이 낮게 있으면 오히려 접근이 쉽습니다. 뼈가 적으면. 근데 이 환자분은 뼈가 오히려 높게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내려면 상당히 절개를 굉장히 수직 절개를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기보단 빠진 구멍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쉽게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전이고 치료 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환자분은 수술하고도 크게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별로 호소하지 않았어요. 단 조심하실 건 있어요. 오로안츄럴 피출라가 생기지 않도록 텐전 프리하게 플랩을 이렇게 형성하셔서 봉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수술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상악동에서 제가 한 임플란트 픽처와 오브트먼트입니다. 이렇게 수술 후고요. 유레카죠. 정말 간단한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걸 몰랐다니. 그래서 이걸 빨리 주변 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좀 마음이 좀 편안할 거고 또 환자분들도 이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좀 줄어들겠다 해서 제가 이걸 좀 빨리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박강무 원장님의 께서 저한테 항상 가르쳐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다 오픈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이제 박강무 원장님의 항상 평소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항상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